자, 보시죠. 공적 개발 부분에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오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그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정의를 잠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항상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틀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전체 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 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문이.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맛을 들이면 지문을 안 보게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데요? 지문이. 그냥 이것만 알아도 지문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걸 보고 지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문이 시험 문제의 지문이니까. 그러니까 뭘 보는 거하고 똑같으냐? 문제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문장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문장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그 문장은 옳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뭐가 나와요? 틀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그게 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시험에 최적화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182페이지 보시면 182페이지에 중간에 가로 3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거 나오죠.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및. 도시 개발 사업 및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뭐다? 정비 사업을 말한다. 첫 시간에 제가 콤마 찍고 두 개면 그냥 A 및 B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세개 이상이 나오면 콤마 찍고 맨 끝에 단어에만 및 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병합이란 뜻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었으면 뭐라고 쓸까요? 또는 그렇죠. 또는이라고 썼겠죠. 병합이란 뜻이. 아, 그러면 이 ABC란 종류가 있으면 이 ABC란 종류를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말한다. OX. X예요. X예요. 이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는이었으면 이거는 이거다 해도 되죠. 근데 또는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합쳐서 말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한다. 속한다. 맞죠? 맞죠? 속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세 가지가 이건데, 이 중에 어느 하나는 여기에 속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개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속한다 이러면 돼요. 근데 이 A는 B다 하면 안 되지. A는 B가 아니고 B, C, D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하지만 B, C, D는 A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가끔 가다가 그게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공법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기출에도 나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 도대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나왔죠. 이 도시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16회, 20회. 23회, 25회, 32회, 네 번이나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요,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죠?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중에 하나죠. 후자. 자. 여기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냐면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이 뭐냐면 종류 많죠. 도로 있죠, 도로. 도로가 뭐예요? 기반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는 기반 시설 종류 중에 하나죠. 이걸 그냥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로는 도로인 거잖아요. 근데 도로를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즉이 기반 시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기반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기반 시설을 이 도시에 설치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러면 이 기반 시설은 이 도시의 도시군 계획을 통해서 나온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 도로 맞아요. 도로 맞는데 그냥 기반 시설이 아니고 여기 도시에 있는 기반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된 시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반 시설은 결정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얘기할 때 사업은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됐나요? 이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도시군 계획 시설이 그렇죠. 기반 시설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뭐죠? 불러줬을 때 이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단 얘기예요? 풀이었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김춘추 시인이 그냥 일개 풀이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무슨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너는 뭐가 된 거예요? 꽃이 된 거예요. 원래는 기반 시설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지역에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도시군 계획을 통해서 나온 필요한 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요. 그래서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기반 시설 대신에 다른 거 바꾸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기반 시설로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간단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고 또이 용어가 입에 잘안 붙어요. 도시군 무슨 시설? 계획 시설이죠. 근데 자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도시군 관리란 말이 나와요. 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됐으니까. 됐나요? 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도시군 관리 시설 이렇게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헷갈린다고. 그리고 위에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하고 또 헷갈리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근데 이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세 가지를 합친 거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건 도시군 계획에서 나온 뭐예요? 시설이에요, 시설.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라고.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이게 헷갈리긴 해요, 실질적으로.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기반 시설을요.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로 뭐 하면? 결정을 하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고. 지금도 입에 잘안 붙죠?
이게 안 붙는다니까요. 잘 안 붙어요, 진짜. 지금도 안 붙는데 나중에 가면 붙겠어요? 더 안 붙죠. 나중에 뭐예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뭐 얘가 물어봐요. 아, 뭐지? 이렇게 된다고. 정말 잘 입에 안 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시군 뭐라 한다고요? 계획시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가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기반시설 있잖아요. 예,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에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 나와 있는데 안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단어 대신에 이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을 바꿔서 내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전혀 안 맞죠? 안 맞죠? 대신 바꿔서 내요. 대신에 또 여기다 기반시설 말고 다른 것도 집어넣어요. 또 여기다 다른 거 집어넣고 기본계획이라고 집어넣어요. 기본계획이 아니죠. 무슨 계획? 관리.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 자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조용필 알죠? 조용필 이제 가수가 이제 콘서트 가면 노래 부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노래 아세요? 알죠? 그 창밖의 여자인가요? 제목이? 아니에요? 맞아요. 창밖의 여자?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나이대가 나옵니다. 아, 이 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콘서트 가면 뭐 기도하는 이러면 관객들이 뭐라고요? 와! 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하잖아요. 와가 아니고 뭐죠? 계획시설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요? 기도하는 계획시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계획시설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기억이 나요. 이제 희한해요. 이게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던 게 도시군 뭐였지? 계획시설. 이게 기억이 나요. 기도하는 뭐라고요? 계획시설. 됐나요? 기도하는 계획시설. 이렇게 기억하셨나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 결정, 도시군 계획시설. 이 두 개 바꿔서 내도 기도하는 이래야 돼. 독이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계획시설. 그리고 또 이거 두 개 바꿔서 낼 수도 있죠. 도도하는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는 계획시설. 됐나요? 그럼 이거 한 번에 외우십니다. 아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가끔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기도하는 하면 계획시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러면 안 된다고. 예,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가, 공적 개발은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제3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이 공익적, 감독적 입장에서 관여하여 보충적으로 동의해 줌으로써 효력을 완성시키는 거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즉 인가는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으로 인가 사항을 위반하면 보통 우리 허가를 받을 때 허가에 대해서 제재를 내리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뭐 하죠? 강제적으로 뭘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효가 되지만 인가 사항을 위반하면 무효는 돼요. 무효는 되는데 처벌이나 강제를 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 허가하고 달라요.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고 그럼 이제 사적 개발이 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조문에 보면 사적 개발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개발 행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사적 개발은 뭐로 나오고요? 개발 행위. 그리고 공적 개발은 뭐로? 사업.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적 개발은 도시군 계획에 대한 사업으로 나오고 사적 개발은 개발 행위로 나와요. 개발 행위. 개발 행위를 한다 이런 말에도 그럼 아 이거 사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개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예를 들어서 특별시
특별시입니다. 그럼 특별시의 장은 누구죠? 특별시장. 그럼 특별시장이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건물 짓고자 해요. 그럼 건물 짓고자 하면 그 자체는 자치구청장이 물론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 높으면, 높은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표기죠. 높은 건물은 또 특별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건물을 짓고자 하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이제 허가를 해주세요 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이 땅을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누어서 여기 있는 장이 구별을 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개발이 많이 된 곳, 하나는 개발이 안 된 곳,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지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럼 개발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개발이 너무 많이 됐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여기 개발하려고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당연히 먹을 곳이 많은 곳에 또 먹을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려고 들어오면 뭐가 부족하게 돼요? 기반시설. 지금 도로가 차들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기반시설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려면 건물을 다 부셔야 돼요. 그럼 건물 부시려면 이 건물을 뭐 해야 돼요? 매입해야죠. 근데 돈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개발은 꽉 차 있는데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또 개발을 들으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짓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게 뭐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죠. 얼마로? 반만 짓도록. 높이를 반만 짓도록 50% 정도의 용적률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못 지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규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규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쪽 땅은 그렇게 해도 되는 땅입니다 하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무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땅 이름을, 여기 있는 장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뭐라냐면 개발이 꽉 차서 밀도가 높은 거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 땅의 이름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용도 구역을 통해서 처음부터 나온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용도 구역 종류가 아니, 구역이지만 용도 구역 종류가 아니라고. 이 장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할 때 필요해서 지금 명칭을 정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럼 여기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만약에 개발을 들어갈 때 규제가 심하겠구나. 내가 짓고자 하는 것보다 많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한편은 또 다른 땅은요,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묶여져 있었거든요. 관리지역이나 이런 걸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이걸 풀어줬네요. 풀어주면 이제 개발하러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개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 그러면 개발 조짐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게 돼요?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행정책이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거니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조건 행정청에서 뭐죠? 국가에서 도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고 너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너 이 기반시설 이용할 거잖아. 예. 그러면 이용하는 것들 쭉 체크해가지고 이 도로에 대해서 또는 이것에 대해서 기반시설 이용하는 돈 내. 처음 지을 때 부담금 내. 그러면 내가 허가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 땅은 기반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때 개발하는 자한테 딱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땅의 이름을 또 정해놔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하는 구역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근거치가 없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이 땅의 이름이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한다면 여기 허가받으려면 내가 뭐 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금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규모가 크면 많이 내고 규모가 작으면 활용도가 적을 거니까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엄청 적을 때는 할 필요가 없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적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땅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뭐다? 기반시설. 그래서 이건 용도 구역이 아닌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름이 정한 거예요. 됐나요? 아,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런 구역 내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장한테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구나. 그래서 허가가 뭔지 보면 이거예요.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을 일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행정 행위, 즉 적법 요건. 각 개인은 누구나 토지를 개발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하도록 허용하면 국가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금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뭐다? 허가라는 얘기. 시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허가가 뭔지 이제 처음 하게 되니까 보여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 가정하고 하면 뭐 그냥 바로 그냥 허가란 말 바로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 게 아까 조금 전에 본 게 뭐냐면 이 부분 이걸 이제 설명해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기억하실 게 우리나라 모든 국토 계획에 대해서 배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까지 배운 거예요. 지금 이게 국토개발법 전체 범위 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는 공적 개발과 무슨 개발이 있다? 사적 개발이 있다. 그러면 공적 개발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고 그 사업 종류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고 사적 개발 행위를 할 때 개발 행위 땅의 이름은 뭐가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됐나요? 이게 입에 이제 조금 다 붙어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 세우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체계를 잡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잡기 전에 뭐 할 거냐면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이건 책에 173페이지를 잠시 넘겨보세요. 광역도시계획 하기 전에 앞부분에 있어서 173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책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뭐고 구속적 행정계획이 뭐냐면 내가 있는 땅의 행정계획, 국가에서 행정청에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구속적인 거예요. 근데 나하고 직접적인 크게 뭐 관계 있는 게 아니면 비구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주체는 당연히 뭐냐면 행정계획이니까 누구예요? 행정청이겠죠. 행정청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구속적은 큰 틀을 짜는 계획이에요. 행정계획 중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뭐예요? 큰 틀을 짜는 거. 그러니까 큰 틀을 짜다 보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느 면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계획안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내 집 앞을 지나가게 되네요. 그럼 나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하고 관계 있다. 일반 국민과 직접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쟁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지만 내 집 앞을 지나가서 나의 재산을 뭐 했으면 제대로 보상 안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행정 쟁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비구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이 어떤 거냐면 큰 틀을 짜는 거.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면 뭐예요?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 이렇게부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땅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만 누구 의견이 중요해요? 주민이죠. 계획을 짜는데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행정계획은 뭐 듣도록 돼 있어요? 주민의 의견.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행정계획 하면서 주민 의견 그런 거 안 거쳐가지고 이건 무효다, 무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근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때 공청회 들어보셨어요? 공청회는 설명회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공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람은 뭐예요?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됐나요? 두 가지 차이점이. 그러면 공청회는 뭐냐면 큰 틀을 짜는 거는
그냥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뭐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우리 공청회 합니다. 설명합니다. 와서 들어보세요 하고 들어보면 전문가도 나오고 그 다음 주민들도 나오고 해서 전체인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의견 그냥 뭐 피력할 수도 있고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공청회고 그 다음에 공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위치, 지역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내 집 앞을 지나가요. 그럼 하루 설명 들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그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 계획안을. 그래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며칠 이상은 봐야 돼요. 14일. 보통 서류를 열람하는 부분이 며칠이냐면 14일. 때에 따라서는 두 배가 되는 30일도 봐요. 일반적으로 며칠이란 얘기예요. 14일. 그럼 적어도 14일 이상, 하루 정도 해가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계속 내가 봐야 돼, 분석하고. 근데 돈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획안을 일정 기간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간접적이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짜는 비구속적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뭘로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게 뭐예요? 공람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청회가 되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뭐가 돼요? 공람이나 열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모든 행정계획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의견을 가지고 뭐하죠? 반영해서 세우죠.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입안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럼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수립은 정책이나 계획 따위를 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상해서 세우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 큰 틀을 짰습니다 하고 그걸 수립이라 하는 거예요. 수립한 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수립한 걸 뭐나 하는 거지? 승인해 주는 거지. 또는 확정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쓰기도 해요. 됐나요? 그래서 수립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나와요? 승인 또는 확정. 됐나요? 확정은 내가 내 지역에 내가 뭘 할 때 뭔가를 확정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란 말을 쓰고 위에 사람한테 받을 때는 뭘 받아요? 승인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승인받는다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럴 때는 무슨 말을 써요? 확정한다. 확정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립 부분.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정책이나 계획 따위를 실행할 안건을 마련한 거 있죠. 구체적인 게 나왔단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게 나오면 안을 올리겠죠. 그게 뭐예요? 입안. 그럼 안을 올리면 그 안을 제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결정.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항상 체계를 잡을 때는 수립하면 뭐 한다? 승인. 입안하면 결정.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체계를 잡는 거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이걸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거 보세요. 애들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죠. 큰 틀을 짜는 거니까 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수립. 수립했으면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자기 지역은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뭐 할 수도 있어요? 확정할 수도 있어요. 확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은 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을 뭐 해야 돼요? 올려서 결정 받아야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입안과 결정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알아주실 거. 우리가 큰 틀을 짜는 거.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 맞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중에서도 기본 계획도 뭐 짜는 거예요?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어디예요? 관리계획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비구속적인지 구속적인지를 알면 주민의 의견 청취와 절차를 머릿속에 외우지 않고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구속적입니까? 비구속적입니까? 왜? 큰 틀을 짜는 거니까.
비구속적이에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 계획은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행정계획이니까.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뭘로 들어요? 공청회로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차가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수립하고 그리고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것도 주민의 의견 뭘로 들어요? 공청회. 그리고 절차는 수립하고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이라는 계획은 거의 다가 큰 틀을 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나왔어요? 관리계획은 비구속적, 구속적?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제 나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민의 의견은 공청회 하루만 해도 돼요? 안 돼요. 나하고 관계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봐야지. 나중에 자세히 안 보고 지나치고 난 뒤에 또 뭐죠? 가서 뭐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 의견 뭘로 듣는다? 공람. 그리고 절차는요? 입안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이 안 게 아니고 제가 가르쳐서 안 거잖아 지금.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 개는 하시겠죠. 열 가지도 안 바라요 저는. 열 가지도 안 바래. 두 개 정도까지는 바랍니다. 두 개까지. 그럼 이제 안 배웠던 내용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제가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 구조를요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뇌 구조를 제가 바꿔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맞출 수 있도록. 그 훈련이 1년 동안 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냥 하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그게 어떤 뇌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 제가 피드백을 해서 자꾸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1년 동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스며드는 거죠. 누구한테요? 오시훈한테.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스며든 데가 아니고 후며든다. 스며드는 게 아니고 후며든다. 이렇게 돼요. 후며들다. 아, 그래요? 자, 보세요. 자, 후며드는 게 그냥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에 새로운 어떤 개념 자체를 집어넣게 된다고. 자, 보세요. 나중에 도시에 대해서 또는 환경에 대해서 정비하는 도시정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도시정비법에 정비 기본계획이 나와요.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기본계획이니까. 이걸 열심히 기본계획 절차를 외우고 있어요. 그게 비구속적이라는 걸 알면 머릿속에 비구속적은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주민의 의견 뭘로 들어요? 공청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수립하고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비법에 뭐가 나와요? 정비계획 나와요. 그럼 정비계획은 구속적, 비구속적? 구속적. 딱 느낌이 기본계획 짜고 하는 계획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주민의 의견 뭐죠? 공람. 그리고 절차는요? 그렇죠. 입안하고 결정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절차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거를 그냥 이때까지 그냥 무조건 그냥 외웠는지 그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보면 개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구속적일까요? 구속적일까요? 자, 제가 했죠. 그냥 보는 대로 대답 나오면 돼요. 공법은 생각을 많이 하면 딴 길로 가요. 그냥 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하시면 돼요. 비구속적, 구속적? 비구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은 개발에 대한 큰 틀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구역을 지정해요.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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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야지 큰 틀을 잡고 학원을 찾는 거예요. 학원에 와서 구체적인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비구속 행정계획. 그러면 개발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수립하고 나중에 승인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할 때, 아 그런 거구나. 나중에 가서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또다시 이걸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앞부분에 분명히 여기에 속합니다 해놓고 또 가서는 이걸 그 자체를 외우고 있다고. 아 이거 헷갈리네. 수리비까? 아 이바니까? 아니라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모든 계획은 끝난 거예요. 국토계획법이 이 두 개 때문에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냐? 이거냐? 이게 헷갈린다고. 근데 이 모든 계획을 지금 다 본 거예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 다. 그럼 큰 틀 두 개는 잡은 거예요. 이거냐? 이거냐?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만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들어갈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큰 틀은 잡아놨으니까. 근데 나올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씩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딜 보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183페이지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나왔습니다. 이제 183페이지 보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체계도 나오고 공법 체계잡기 네 번째 나오나요? 오늘 이건 네 번째 부분. 이거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럼 체계잡기는 지금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183페이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체계잡기를 15개를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래 제 생각은 실강생들처럼 하루에 그냥 진도별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온라인에 있는 분들은 출력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출력을 하기가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15개를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진도별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듣는 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연습하시기 위해서 빈칸을 해놨고 답은 기초서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하면 됩니다. 실강 오신 분들은 매주마다 이제 학원에서 어차피 복사해서 제가 복사해서 드린 건 아니고 학원에서 복사해 주니까 그거 받아서 진도대로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설명드리는데 광역도시 계획은 몇 개 도시 이상? 두 개 도시 이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도시하고 어느 도시를 묶어서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도시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광역도시 계획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다? 광역계획권부터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 어느 도시를 할 건지를 지정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광역계획권 지정입니다. 시험제는 어차피 이게 시험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 개념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어차피 도시니까 여기가 지금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시니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군을 도시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도시군 중에서 몇 개? 둘 이상을 묶으면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을 묶으면 돼요.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그렇게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원칙은 이 도시와 이 도시 전부를 이렇게 단위 형태로 묶어서 계획하는 게, 즉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A란 도시, B란 도시 두 개를 전체를 묶어서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A란 특별시의 일부하고요. 광역시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식으로 정립되는 거예요. 아, 어차피 도시와 도시를 묶는 거니까 그 도시 전부를 묶을 수도 있지만 일부를 묶어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으면 전체를 해도 되지만 일부를 이렇게 묶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것도 가능하구나. 예,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구나. 그것만 일단 먼저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시의 일부가 되면 구조 특별시가 자치구로 구성돼 있으니까 근데 구는 뭐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잖아. 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 특별시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인데 그 일부를 그 도시의 일부로 본 거예요. 구가 일부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 구를 가지고 광역도시 계획을 한다고 해서 구청장에 가서 이거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하죠. 하고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계획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만 시장이 빌려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개념으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청장은 전혀 여기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광역도시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이 일부가 되지만 이거는 특별시에서 하는 일부가 되고 특별시장이 주관을 한다고. 됐나요? 그 일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 광역은 두 개 이상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때 도시군이라 그러면 도시는 몇 개예요? 한 개. 광역은 몇 개? 둘 이상. 도시는 몇 개? 한 개. 도시군이란 얘기가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도시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가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광역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개가 돼요? 둘 이상이 나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있죠.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시에 대해서 계획 세울 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도시의 장이. 그래서 그 도시의 장이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근데 도시가 몇 개가 되면? 둘 이상이 되면 각각의 도시가 계획을 세우면 되죠. 근데 뭐에서 세우겠다니? 연계해서. 그럼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이 세워야 돼요? 아니면 공동으로 세워야 돼요? 아니면 한 명이 세워야 돼요. 공동으로 세워야죠. 각각의 도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각각이 하는데 연계할 게만 연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나와요? 한 명. 그 도시의 장이. 그런데 뭐 나올 때만? 광역이란 말만 나올 때만 이쪽 도시와 이쪽 도시를 묶어서 하지만 각각의 도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계할 것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만 같이 하는 거니까 뭐죠? 공동이란 말을 쓴다고.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죠. 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도 또 있지만은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 지정하면 될까요? 특별자치시장이 하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두 개를 묶어서 광역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별자치시장이 이 그 두 개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모양이. 왜냐하면 특별자치시가 자기 시에 유리하도록 할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자치도지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용납 못하죠. 야, 안 돼. 네가 뭔데? 누가 뭔데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광역계획권을. 그럼 도지사가 해요? 그건 안 되죠. 땅 면적이 큰 자가 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럼 가위바위보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을 지정할 때는 서로 도시가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데 둘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하는 자는 무조건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누가 해야 돼요? 위에 있는 자가. 그래서 서열을 알아야 돼요. 아, 도시가 서로 다르면 위에 있는 자가 그걸 지정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도시가 다른 도시들을 두 개 이상을 묶을 때는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지정을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국장.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을 해요? 국장. 절대 공동을 할 수 없어요.
뭔가를 결정하는 거 몇 명? 한 명. 그거는 불변입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의 계획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세울 때는 공동으로 해요? 국장이에요? 공동으로 해요, 각각. 그 광역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만약 광역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하면 돼요? 광역시장이. 그게 되게 간단한 건데 헷갈려요, 이게.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하고 도의 일부인 시죠, 시. 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지정하면 돼요? 국장이죠. 도지사가 하게 되면 여기 레벨이 같잖아,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도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 관할 구역, 같은 도 있죠.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시하고 군도 도시죠. 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정할까요? 그렇죠.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누구니까? 도지사니까. 여기 보면 강원도 내에 시하고 군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각각 도시니까.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왜? 같은 관할구역에 있으니까. 아, 도의 같은 관할구역이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원도의 일부 시하고 경상북도의 일부 시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누가 하면 돼요? 그렇죠. 도지사 하면 안 돼요. 그럼 도지사라고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강원도지사입니까? 경상북도 도지사입니까? 물어봐요. 말을 못하죠. 도가 다르잖아요. 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도 위에 있는 누구? 국장이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 내에 시하고 군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묶었다고요. 그럼 누가 이거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그렇죠. 경상북도 지사가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혼자.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이게 정말 헷갈려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뭔가를 지정하고 결정할 때는 공동으로 한다, 혼자 한다. 혼자 한다.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시가 한 개일 때는 혼자 하면 돼요. 하지만 도시가 몇 개 이상일 때는, 둘 이상일 때는 뭐 해도 돼요? 공동으로 보통 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예요. 여기 틀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지정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수립할 때는 공동으로 한다고요. 도시가 두 개 이상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중에 승인해 줄 때는 한 명이 해야 돼요? 여러 명이 해야 돼요? 한 명이지. 결정하는 건 무조건 한 명이라고.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한 번 정리할게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관할구역이 뭐하면? 다르면, 도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오케이,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도, 도 관할구역은 도가 같잖아요. 그는 같은 도가 있을 때는 누가 광역권을 지정해요? 도지사가.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정리된 게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184페이지. 184페이지에 광역계획권 지정 중에 동그라미, 가로 2번에 지정권자 나와요? 이게 별표에서 봐주세요. 16회, 26회, 27회, 28회, 29회, 32회, 올해 33회까지. 엄청 많아요. 지금 한 게 여러분이 지금 한 거 있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오,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동그라미 1번, 2번이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의 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기억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 하면 이제 오늘 할 건 끝나는데, 세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비구속적인과 구속적인 거. 비구속적인 건 뭘 짜는 거예요?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구속적인 건 세부적인 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인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구속적인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일 때는 주민의 의견을 뭘로 들어요? 공청회. 그리고 절차는 수립하고 승인하는 거. 근데 승인할 수도 있지만 자기 도시는 자기가 또 나중에 확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정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구속적인 부분은 대표적으로 도시군 관리계, 구속적인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뭘로 들어요? 공람. 그리고 절차는 입안하고 안을 올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안을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한 명 아니면 공동, 무조건 한 명. 그때 도시가 다르면 국장이 하고, 도 관할 구역이 같은 도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된다. 됐나요?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 마무리할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한 번에